검찰이 배우 유아인을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네 종류의 마약을 총 181차례 투약한 혐의인데요. 코카인 투약 여부 등 남은 수사는 계속할 방침입니다.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첫 재판에 나온 가수 남태현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 정래원 기자입니다.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모면한 배우 유아인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은 유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대마 흡연 및 교사, 증거인멸 교사, 의료법 위반,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유 씨는 프로포폴 등 네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총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. 앞서 마약 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도 나왔지만 투약 시기 등 범행을 특정하지 못해 우선 확인된 것들만 공소 사실에 담았습니다.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지인 최모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.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들을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입니다. 검찰은 유 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해외로 도피한 공범을 검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. 한편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. 저는 논란, 사건, 사고 없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들은 필로폰을 술에 타 마셨다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 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재판부에서 내려주시는 결정 잘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남 씨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자진 입소해 치료받고 있으며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